올라, 아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삼성 소식입니다. TSMC의 7나노 양산과 비슷하게 삼성도 7나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6월 7나노 EUV 공정이 적용된 이 엑시노스 9825 프로세서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엑시노스 9825는 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10에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이 6월의 계획대로 엑시노스 9825 초도 물량을 출하하는 데 성공한다면 EUV 7나노 양산은 아마 삼성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번 제가 전해드렸던 소식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7나노 공정 싸움보다는 5나노 선점을 노리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봤었는데 결국 7나노에서 두 회사의 자존심 걸린 싸움이 시작되었네요. 그동안 삼성의 경우 상반기에 갤럭시 S 시리즈, 하반기에 노트 시리즈 출시 패턴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상반기 S 시리즈에 들어간 AP가 그대로 하반기 노트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번 갤럭시 노트 10은 처음으로 갤럭시 S와는 다른 그리고 최초의 7나노 공정에 적용된 AP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TSMC 역시 이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7나노 양산 준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 화웨이의 메이트 30, 메이트 30라고 해야 되죠? 메이트 30에 탑재될 기린 985가 TSMC의 7나노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과 TSMC 모두 이 날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은 양사의 출시 일정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 며칠 차이로, 정말 며칠 차이로 이 최초 타이틀을 뺏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TSMC의 7나노 양산품을 이거를 완벽한 EUV 7나노 양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삼성과는 다르게 이 전공정이 아닌 일부 공정에만 EUV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되었든 현 상황은 좀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이 긴박감 넘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얼마 전 젠순왕 회장이 올해 안으로는 7나노 GPU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말을 두고 엔비디아가 7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2020년에 5나노 공정으로 이 GPU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5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하는 쪽이 이 엔비디아라는 커다란 대어를 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콘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